통하여 댐건설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양강 다목적댐, 화천댐, 춘천댐, 의양댐, 청평댐 등이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에 8호호, 춘천호, 소양호, 의양호 등 여러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잠시 후 낭만열차는 눈물의 벽을 지나게 됩니다. 좌측에 검은 빛을 띄고 있는 벽을 봐주십시오. 눈물의 벽. 계절에 따라 겨울에는 물단풍이 되어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때는 일제폐망 7년 전인 1938년의 일입니다. 철도건설과 이에 따른 사고 인해 비극적 사랑을 겪게 되는 예건호와 공주라고 하는 삼남선녀의 애착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바위벽의 절단면에는 그들의
장원민만이 함께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붉은 점 모시나비는 세계적으로 아주 귀한 멸종위기 정도, 일본에서는 그 붉은 점이 일본의 국기안의 모양과 흡사하다 하여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반딧불이의 서식과 붉은 점 모시나비의 복원 사업이 의미하는 바는 다시 청정의 자연을 복원하였다는 의미와 함께 환경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가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some tripods and around because so many people and my bump into people, you know, and upset some people. So that's why I didn't